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 펜션 신축 건물입니다.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리모델링 한지는 그지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6년 된 집인데요. 1, 2년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또 거금을 투자하셔가지고 최고급 자재를 엄선해서 새로 리폼을 한 테니스 펜션입니다. 자,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고요. 소음이 나더라도 민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분들이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테니스 펜션 위치가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변 2차선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집들이 이렇게 퐁당퐁당 들어서가 있는 전원 마을이 펼쳐집니다. 전원 마을로 쭉 들어오면은 바로 녹색으로 펜스 치져 있는 요놈 고급 테니스 코트 테니스 펜션입니다. 자, 안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는 차를 한 대, 두 대, 한 세 대 정도 파킹을 시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는 4대. 자, 최고급 자재로 리모델링 한 지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아따, 넓다. 넓죠? 자, 우리 테니스 펜션
부지 면적은 296평이고 건물은 총 55평입니다. 1층이 지금 31평이고 2층이 2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주차 지분까지 합쳐가지고 긴갑다. 자, 일단 테니스장부터 한 바퀴 빙 돌아보자. 제가 이제 스타트 방송을 저쪽 펜 코너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바닥 가리는 한번 해야 되겠다. 바닥에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데요. 요거 가리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우리 반가운 강아지들. 안녕. 점잔티. 야동 짖지도 않아. 옳지. 강아지들이 테니스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 자, 이게 테니스 치다가 이제 동료분들끼리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또 구경하는 자리입니다. 커피 머신 기계도 두 개 갖다 놨네. 커피 머신 기계 두 대까지 개수대, 고기 굽는 그 삼겹살 고기 굽는 그 구이용 시설까지 다 있다, 그죠? 다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1층 앉아서 참관하는 공간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입니다. 1층 현관이다 보면 됩니다. 자, 1층 현관에 여기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이고 딱 들어오면은 자, 우측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테니스 공 날리는 기계네. 기계고 지금 전기 순간 온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테니스 펜션은 가스 난방입니다. 가스 난방 집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순간 온수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통이 크다, 그죠? 이제 테니스 치러 오면은 샤워를 해야 되니까. 자, 1층 화장실입니다. 고급지게 타일을 싹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샤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그죠? 자, 1층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자,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또 다용도실이겠죠? 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 창들이 전부 고급이다. 새로 리모델링을 싹 해놔면 세지, 세지. 이제 요것도 지금 삼성걸로 좋은 거 했네. 자, 화이트 컬러색의 붙박이 장입니다. 신발장에다 보면 되겠네. 다용도 장에다 보면 됩니다. 터치형 신발장 내지 다용도 수납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층으로 돌아와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2층 우측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층 우측편에는 아주 예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이고야. 아, 나 향기가요. 아, 요거 향기 때문에 하나. 냄새가 정말 좋다. 위에는 보니까 히노끼 그 마감재로 처리하신 것 같아요. 자, 이 각진 부분, 한옥풍의 각진 지붕 천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을 봤습니다. 바닥은 가스 난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층으로 들어와서 우측 받고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은 큰 연회석이 있습니다. 큰 홀입니다. 자, 4인 탁자가 놓여져 있고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넓다. 자, 공간이 넓죠? 되게 넓죠?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개 사나 보마. 멋지겠다. 자, D자형의 싱크대. 싱크대 하면 되겠나? 그 D자형의 싱크대다. 개수대 겸 싱크대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디귿자 향의 개수대 겸 싱크대. 자, 3구짜리 인덕션입니다. 3구짜리 인덕션. 독일산 것 같아요. 독일산. 독일제 3구짜리. 아니다. 독일산 아니고 월프. 월풀. 월풀이 어느 나라 끼입니까? 나도 모르겠다. 미국 끼가? 미국과 아니면 독일 거겠지. 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죠. 월풀이라고 적혀있는 월풀. 다시. 요 월풀이라고 적혀있잖아. 자, 디귿장의, 디귿자형의 싱크대 겸 개수대 설치되어져 있다. 큰 연회석입니다. 탁자는 한 두 개 정도 더 갖다 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그 테니스 펜션 건물은 그 2016년도 6월 달에 준공을 맡았고요. 1층은 지금 보면은 일반 철골 구조로 건물 구조 되어 있고, 2층은 경량 철골 판넬 징크 지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딴 건 없고요. 1, 2년 전에 리모델링을 다 하셨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 하셨는데, 또 일이 좀 생겨서 뭐 자금적으로 조금 필요해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돈도 간 거 생각도 뭐 합니다.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렴하게 오늘 나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붙박이장 것들. 아, 이렇게 돼. 이것도 수납장이네. 이불 같은 거 넣어놓는 장이 또 여항이 더 있네. 그죠? 자, 이렇게 수납장이 하나 더 있다. 키 큰 수납장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2층에 화장실입니다. 자, 2층 화장실에 자, 변기 최고급 개수대, 그 다음에 이게 진정한 진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샤워 부스라 합니다. 항상 제가 집을 소개하면서 샤워 부스도 달려 있네요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진짜 샤워 부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이 달리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 집은 테니스 전문으로 하는 그런 펜션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푹푹 씻고 나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설치를 했다 이래 보면 되고, 상부장은 다른 데 대비해서는 좀 크다 이래 보면 되고, 수건을 많이 보관하려고 이 상부장을 크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화장실이 깨끗하다. 자, 깨끗하다. 이건 대청소만 하면 되겠다. 자,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2층 베란다를 한번 나가보자. 짜잔. 자, 2층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아따, 뷰도 좋다. 저런 주택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여섯, 일곱, 한 일곱, 여덟 채 되나? 정도 되겠다. 주인 사장님 오시는 것 같다. 자, 1층, 2층 다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외부에 나왔습니다. 오늘 매물은 아주 특별한 매물입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거 하나 사나 보면 이자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급 테니스 전용 펜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도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해봐. 좋다.